동화 어렸을 때 많이 읽긴 했는데 저랑 뭐랑 잘 어울릴까 하다가 추천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기다리 아저씨가 있어서 그냥 기다리 아저씨 하면 일단 의상이 멋있을 것 같았고요. 그 다음에 키가 그래도 제가 제일 크니까 그냥 고르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역시 기다리 아저씨는 멋있어야 되니까 멋있게 나오는데 가장 중점을 둔 것 같고요. 지팡이를 들고 있었는데 지팡이가 약간 해리포터처럼 보일까 봐 좀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. 솔직히 닮은 점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키는 큰 것 같습니다. 사실 본 지 좀 오래됐어요.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래도 모습을 숨기던 이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모습을 숨기던 장면이 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엔딩이 어떻게 되더라? 결혼하고 끝나든가 그 둘이? 아니요,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. 어떤 서포트를 받으신 분이랑 이제 서포터랑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뭔가 각자 인생을 사는 게 좋은 결말이 아닌가 싶고요. 서포터는 서포터로서 남을 때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읽었죠. 뭐 전래동화, 전집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집에 심심하면 맨날 읽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읽어보니까 되게 기괴하고 암시적이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. 그때 재밌다고 읽었는데 최근에 어린 왕자를 다시 읽었는데 그게 내용이 참 30대 때 읽을 때 다르고 40대 때 읽을 때 다르고 또 20대 때 읽을 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린 왕자를 간만에 한번 다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겠네요. 최근 읽은 동화 중에는 어린 왕자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제 인생에서 기다리 아저씨라 3년의 연생이나 이런 시절들을 묵묵히 기다리고 지원해주신 부모님 아닐까요? 또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아미 여러분들도 저희의 기다리 아저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. 국적이 어디시죠? 뭐 네덜란드가 아니라면 이제 그래도 한 195 정도면 기다리 아저씨 소리 듣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아 그래도 뭐 동화 속 얘기는 사실 뭐 동화 속 얘기니까 동화 속보다는 여러분이 같이 있는 현실 속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시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맞고 놀고 선물 안 받겠습니다. 네,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해서 행운 뽑기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 뭐 포춘 쿠키 이런 거 좋아해서 저라면 이제 못 참고 그냥 무조건 열어볼 것 같습니다. 타협점이 있어요. 신데렐라에서도 한 11시 이제 한 45분쯤 나오면 별로 걱정할 게 없거든요. 근데 이제 꼭 59분에 나오려다가 이제 사고가 나는 건데 저 같으면 그냥 11시 45분쯤에 좀 이렇게 잘 주시해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에 비밀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거짓말하는 거는 거의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얘기하겠습니다. 그러면 은도끼라도 줄지도 모르잖아요. 네. 현실적으로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면 이제 저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.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거북이가 느리니까 이미 페널티를 갖고 시작하는 게임이잖아요. 어차피 토끼는 잘 자다가 오면 거북이를 금방 따라잡습니다.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왕자를 만난다가 이상적이긴 해서 사실 이걸 고르고 싶기는 한데 글쎄요. 왕자가 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지 못한다면 인연이 아닌 거기 때문에 둘이 그래도 일단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딪혀보지 않을까. 네. 그래도 시간이 많은 글쎄요. 시간 없고 돈 많은 개미가 조금 더 좋을 것 같네요.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겨울이 기니까 요즘 또 겨울 길잖아요. 그래서 성냥을 아껴서 역시 키는 게 좀 장기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막 염색을 하시는데 제가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. 나이 들었을 때 이제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서 중앙하게 멋있게 늙는 피터팬이 훨씬 멋진 것 같아요. 당연히 이제 발라드 곡입니다.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.